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어떻게 인력을 대체하느냐. 앞에 있는 사과를 집어서 주고, 간호사도 안전하지 않구나. 화면으로 일하는 간호사예요. 업무 강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팀간호가 되겠네요. 간호사가 집에서 할수 있는 일이라고. 간호사들 피드백이 부정적이었나 봐요. 이 변화도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저희 병원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병원에서 로봇이 사용되는 것도 보셨나요? 저희 병동에 로봇이 온다고 서플라이가 필요한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럼 로봇한테 시키는 거죠. 네, 약을 까줬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쓸데가 되게 많네요. 기술이 커버를 해줄 수 있다면 그러면 로봇이나 AI가 간호사 잡을 빼앗는다고 자율주행도 요즘에 많은 게 빨리빨리 변하잖아요. 인건비라든지 이게 비싸지기 때문에 적자만 내서는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제가 좀더 도와드렸어야 되는데. 갑자기 반성의 모드로.